말범이다. 왜? 내 목을 왜?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기. 어, 야, 나쁘지 않은데? 와, 근데 그대로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걸. 봐봐, 봐봐. 내 어깨라니까? 싸해! 싸해!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지. 신나서 잘 뛰네. 야, 한 명씩 와, 뛰어. 내 옆으로. 자, 이제 게임 끝. 안녕. 안녕. 맞아.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이야? 아, 열심히 한다. 무슨 게임입니까? 두 번째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요? 내가 고수지. 이제 확실한 거는 진영이나 슈가는 둘 중에 한 명에서 꼴등하잖아요. 그럼 이제 확실히 한복입니다. 컨닝을 하면 유리한 거니까. 야, 이날 진짜 컨닝 하지 말자. 어, 그래. 이거. 어, 반칙, 반칙, 반칙. 안 봤어, 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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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닝하면 어, 뭐야 이게? 여보세요? 진? 어, 네. 몇 군데요? 몇 군데? 야, 전혀 모르겠는데? 야, 하나도 안 보이냐? 뭐야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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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영아, 그렇게 뒤로 하나. 가면 뺏기려고 오는 거 아닌가? 다 찾아야지, 다. 아, 야, 컨닝이 된다며!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 아, 저쪽 자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보자, 보자, 오자. 저 오자. 아, 오자, 오자! 아, 오자! 아, 다들 친구 여기. 아,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야, 얘 본다, 본다. 야, 제작진 이제 하다 하다 틀린 그림 찾기까지만 드네. 아, 야, 보지 마라, 진짜. 야, 보지 마, 보지 마. 꼭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아, 나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오지 마요. 야, 보지 말라고, 김남주.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야, 진짜 인간적으로 보지 마라, 진짜로. 진짜? 아, 제출! 아, 진짜 휴강 잘하네. 야, 근데 야, 내가 한복 입게 생겼는데? 틀렸어요. 아, 나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 저.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찾기 힘들다.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다들 하나 때문에 헤매는구나. 야, 지민아, 교환하자, 어때? 네? 아, 싫어요. 형 거 왠지 내가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아니냐고. 호석이 형, 봐요, 진영이. 아, 진짜 오바다나. 너 몇 개 찾았어? 저 여섯 개. 형 여섯 개? 나 여섯 개. 야, 어떻게 여섯 개를 찾아? 오케이, 일곱 개 끝. 일곱 개 끝. 어,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일곱 개 끝. 오케이, 대출. 야, 성공! 야, 우리 마지막 영혼을 플레이 쩔었다. 야야, 야, 너가 몇 등? 어, 나 몰라. 너 몇 등? 나 2등으로 했어요. 나 3등 했어요. 야, 못 찾았어? 야, 도와줘, 도와줘. 나이스! 제이홉, 나 한복 입게 생겼어, 도와줘. 야, 빨리 도와줘, 나 한복 입게 생겼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성공, 3등! Hey, hey, bro. Trust me. 야, 안 될 땐 교환하세요, 여러분들. 와, 한 번 했어요, 윤기 형? 윤기 형 틀렸어, 아직. 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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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살 떨리냐? 어, 진짜. 콩이 걸려서 그런가? 아니, 야, 이게. 아까 제일 먼저 나간 친구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영혼의 대결입니다. 진, 그리고 슈가. 두 개. 제가 보기엔 협동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둘 다 점수가. 자, 아, 우리 들어와, 우리 들어와. 얼굴은 건들지 않았어요. 얼굴 없습니다. 그리고 콧물. 콧물 나왔어. 콧물 안 했어. 아, 이건 진영한테 좋은 힌트였죠? 아, 이건 진영한테 좋은 힌트였네. 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진짜. 아, 자. 자, 진영이 통과를 하나 못 하나가 지금의 관건이죠. 아, 근데 반칙행위 한 사람들 감점해야 돼요. 안 돼, 야, 그럼 안 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컨닝을 하면 더 유리하겠죠라고 공식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 공식으로 말했어. 그러니까요, 주의하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반칙한 사람들 이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이거는. 야, 어디야? 풀.
난 이게 잘 보였는데. 웃자야 사실도? 아. 이런 불공평한 사회 나는 원치 않아. 너네가 들어온 방탄소년이야! 나도 진짜 커니 알 줄 알아. 루피했습니다. 커니 한 사람 있어? 누구야? 아, 아, 또 왜 이 말을 왜? 일단 내 뒤에서 시작을 했어, 이거. 내 뒤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진짜. 45초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뭐야, 하나, 뭐야? 난 가르칠 수 없다. 힌트, 힌트, 힌트. 반칙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 저 형은. 종호야, 빨리! 딱 3초 남았으니까 힌트 드릴게요. 형,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자, 자, 자기가 제출하고 싶고, 잠깐만. 채점을 이쪽에서 한다고요. 어디 틀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윤기룡이 오늘 귀엽냐. 야, 진짜 이런 걸 내네. 현재까지 스코어는 나쁘지 않은데? 좋아, 가보자고. 좋아, 다음 게임으로 가보자고. 아, 이 편 진짜 기다린다, 진짜. 우리 그대로 공간 좀 넓히자. 야, 너네 오고 많아, 진짜. 얘들아, 잘 볼 수 있게 좀 해줘. 진영 지금 목숨을 다해서. 형,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자, 준비됐습니다. 시작! 얼굴 안 건드렸죠? 오, 차차다. 야, 민용이 하나도 못 찾아놓고 나랑 합세하지. 와우, 피니쉬. 형, 아니 형 왜 나 제대로 안 가르쳐 줄까? 아, 미안하다. 차세요, 잠깐만, 제출. 자, 자랑해요. 아, 너무 완벽한 게임이었다. 끝났습니다. 야, 쟤 내 거 두 개 공짜로 가져갔다니까. 하나 가져갔어요, 하나. 야, 마지막 하나가 없는데? 어디? 고소아, 고맙다. 너 덕분에 풀었다. 오, 슈가 8. 하신멤버는 그치. 다 왔다, 다 왔다. 살벌하게 풀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슈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자, 자, 맞추신 멤버는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야, 내가 찾은 건 답아냐? 다시 한번 영혼의 대결이네요. 바닥, 바닥, 바닥. 아, 바닥이 뭐가 다른 거야? 야, 이제 살벌하나? 이거 모르겠다. 슈가? 땡을 그렇게 아주 재밌게 막 너무 경쾌하게 하시는데? 아, 나 하나 못 찾았어. 몇 개 찾았어요, 형? 네 개. 더 많이 맞추신 분한테 1점을 드릴게요. 그렇지, 줘야지. 아, 시간은 4점입니다. 진영이 그러면 2점이고. 아니, 컨닝하던 분들이 왜 이럴까, 진짜. 지는 찾은 거 없습니다. 내 찾은 것만 평가하잖아. 내가 하나 찾았으면 똑같은 걸 찾은 거지. 아, 많이 속상해.
국산이에요, 형? 마지막 게임에 달려있다, 이건 진짜.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마지막 게임은 네이버 게임입니다. 고! 자,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가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라면. 땡. 아니라니까. 정답. 정답. 야, 빨리, 빨리, 빨리. 정답. 단무지. 땡. 정답 김치. 정답. 오, 야. 아니 형이 틀린 거 왜 내가 맞아야 돼요? 미안하다. 빨리, 빨리, 빨리 다. 자, 태양 고. 정답! 정답! 라면! 정답. 자, 할게요. 정답! 정, 된장찌개! 정답! 아! 뭐 어딨노? 어딨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답! 아, 정답 외쳤어? 정답 외쳐야 돼? 아, 그래? 바나나! 오케이! 뭐? 바나나? 바나나? 형! 됐어! 그니까 맞추신 분? 지민 씨? 아, 저는 쉽습니다. 정답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나왔다. 스테이크 어딨어? 아, 전혀 빙고가 될 라인이 아니야. 나 큰일 났어. 태양아 너 왜? 자, 할게요. 아, 저요. 뭐야? 뭐야? 군고구마. 고구마 대성? 고구마 대성? 땡. 이야기 해주면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지민이가 수혜자네, 이거 완전. 야, 고맙다, 야. 지민이 일어나. 뭐야? 사과. 어, 정답. 어, 진짜? 저게 어떻게 사과야? 시간 형, 시간 형.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야. 알죠? 많이 도네. 아니야, 형. 우리 적기 전에 그 얘기, 눈빛 마주 봤잖아요, 우리. 형은 그걸 할 거라 믿어요. 우리의 우정. 근데 우정 같은 거 없어. 나 그쪽 아니야. 형, 우리 자주 봐. 자, 간다. 갔잖아. 자, 간다. 정답! 그럼 뭐야 저게? 뭐지 저게? 스파게티!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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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잠깐만 나 찾아야 되거든요. 잠시만. 아, 있다. 자, 갈게요. 뭐야 뭐야? 정답! 정답! 잡채! 정답! 아~ 오, 똑똑한데? 역시 바로 알아듣는구만. 오! 야, 내가 없어. 아, 있다. 야, 간다. 아, 뭐야. 어, 어. 정답! 정답! 오겹살. 아, 땡! 아! 빨리. 삼겹살! 정답! 아, 진짜. 야, 왜 내가 맞아야 돼? 뭐야? 어? 이거 알았다고? 정답! 고구마. 똑똑한데? 왜 고구마야? 똑똑한 거. 고민보다고. 그래, 그거 그냥 막! 됐어. 자, 그래, 인정. 자, 진영. 형, 똑똑했죠? 어, 똑똑했어. 조용히 해봐. 뭐야, 그게? 정답, 돼지고기. 땡. 정답, 곱창. 땡. 막창. 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정답! 순대! 정답! 와, 대박이다. 아, 순대 안 적었는데. 어? 가자, 빨리, 뭔데? 야, 빅이나 빨리. 돼지국밥! 땡. 비교. 해장국. 땡. 야, 아니, 저 센스가 너무 빈약해. 아, 알겠다! 팝! 땡, 팝. 정답! 정답! 김치찌개! 땡! 정답! 쌀밥! 땡! 야, 이거 지나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야, 어디가 지민이야? 아, 여러분, 바로 갈게요. 레몬! 가자! 맞아, 이거 레몬이지.
자, 전국 전국. 저는 빙고입니다. 이거 빙고야? 야, 이거 우리가 안 맞추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맞추면 된다 여러분. 안 맞추면 된다 여러분.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우리 맞출게. 빨리. 맞출게. 오케이. 햄버거. 나이스. 정답. 빙고. 나 빙고인데 동시에 빙고인데요? 야 어차피 니네 싸움 아니야. 영혼을 구하는 싸움이라고. 오, 야 짠다. 야 우리들이 통하는 게 있는 거 같아. 나야? 아, 네, 형이야. 나야? 지용이 하지. 뭐고 저게? 설마? 야! 감자튀김 정답! 와! 아 나 다 애매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귀로 먹는 거야? 아 이어폰. 이어폰을 먹는 거야? 아 자, 멜론 정답. 여러분 멜론이 아니라 메론입니다. 멜론이래 잠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국민 간식 나올 때 됐는데. 국민 간식? 자 제요. 오케이. 매운데? 정답 매운탕. 오케이. 우와. 우와 너 쳤네요? 우와. 우와. 야 대단해. 차이가 맞추고도 놀랬어. 삼겹살 두 번 썼어. 아. 자 귀. 넌 다 똑같냐 왜 얘가? 아니 왜 자꾸 나를 가르치지? 돼지국밥. 땡. 아 알겠다. 아. 뭐였지? 땡 아니에요? 찌개! 뭔 찌개? 빨리 시간 없다고 우리! 국밥! 어, 정답! 와 진짜 제발! 아, 그냥 국밥이야? 그냥 국밥! 자 정답! 파스타! 파스타 땡! 정답! 야 잡았다! 까르보나라! 정답 왜 형이에요? 어 땡땡땡땡! 정답 올리오 파스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정답 타조파기. 아 진짜 답답하다. 아 아니, 제가 정답 보기엔... 스파게티. 정 그래. 근데 얘 계속 맞출 때마다 없어. 저 너야? 자 B 다 할게요.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 텐데 이거는. 뭐야 이게? 오케이 삼계탕. 에? 뭐? 삼계탕. 땡. 비빔밥. 땡. 자, 비빔국수. 야, 이거다, 이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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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정답이야? 정답, 정답. 정답. 끝났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피자. 아, 이거 너무. 네. 이걸 너무 맛있어. 아까 했었잖아요. 자, 너무 쉽다. 슈가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진짜 쉽다. 삼각김밥. 네.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아니야. 뭐야, 다시 한번. 샌드위치. 정답! 그렇지. 빙고! 자, 갑니다. 나만 맞춘 거예요? 너가 맞춘 건데 네가 입을 안 맞춰도 나도 입을 안 맞추고 그렇게 30분이 지나가는 거야. 최대한 빠른 선택지로 가자고. 여기 있어? 활 와 진짜 모르겠는데? 뭐야? 연기가 괜찮네요. 찢어. 찢어서 왜 찢어서 이렇게 먹지? 김치찌개? 정답! 빙고 형, 우리가 맞춰줄게요. 아, 시간 있잖아. 알겠다, 정답! 놀래미. 우엉! 아니야. 스탑? 아. 오? 아! 아버지! 어, 그렇지. 아버지? 형, 갑시다. 갑시다. 한 번. 오케이! 미역국! 그렇지. 빙고입니다. 총 점수는
1점 차이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 근데 한복이 진짜 이뻐요. 마마 때 한복이야. 형, 형, 또 기사 올라온다니까요? 패션 종결자, 이번에 한복까지? 난 진짜. 아, 힘든 싸움이었다. 자, 맞추는 시간은 이제 남준이 형부터 가져볼까요?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석진이 형?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정답은? 땡. 아니야? 슈가 형? 나비. 아니요? 어? 왜? 아니구나. 오, 대박이다. 아, 난가 그러면? 아니야, 나도 귀 아니면 석진이 형인데. 난 석진... 아, 귀인가?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못 맞출 것 같아, 지금. 나는... 귀! 아, 석진이 형이야. 아. 자, 태형이는? 저는 정국이. 땡. 야, 아무도 못 맞추냐. 꼭 맞춰야 되는데. 윤경 아니면 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아, 왜 이렇게 인기쟁이냐. 귀가 여기저기 다 하고 다녔어. 저는 윤기 형입니다. 네. 야, 정국아 가자. 저는 알아요. 아는데. 선물 못 받게 할까봐. 일단 맞춰놔봐. 나라고? 야, 쟤는 아무한테 가서 다 했다니까. 나 확실히 얘기해, 확실히. 말 말해봐. 비 형. 아니야? 어, 진짜? 형, 형도 비 해봐요. 자, 진영, 봐요. 맞출 것인가? 정국이. 우와. 다 틀렸어? 저는 우선 진영에 많이 들었고요. 진짜? 제가 미션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이 친구 뒤에 가서 V를 하는 거였어요. 형님 너무 한빈이다. 그래서 한 7번 했다니까? 근데 금손인 거야. 이거 네가 뽑던 거야 그러면. 아, 랩몬이 좋아하네. 저는 B였습니다. 그리고 B 옆에서 하트하기였어요. 와, 다들 너무 쉽다. 야, 휴가 이뻐하네, 감독님이.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진짜 미션을 되게 잘한 거 같아요. 하이파이브였고요. 너 아까 설마 마지막에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랩몬스터였습니다, 저는. 아, 요즘 쉽네, 미션이. 아, 평소 많이 하는데. 평소 많이 하니까. 하이파이브예요. 보통 난 나처럼 어려운 걸 낼 줄 알았어. 나도, 난 되게 어려웠어. 아니, 근데 이것도 티나게 하면 되게. 티나게 안 하면 나는 이거는 진짜 들킨 거였어가지고 난 멤버들 다 홀렸어요, 그냥. 나는 진영이었어요. 그리고 진영한테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형, 똑똑했죠? 똑똑했어. 와, 진짜 어렵다. 와, 대박이다. 아니, 태형이가 옛날 스파이더로크 약간 이런 거 잘해. 아, 저는 정국이었는데 90 포기하고 있었던 게 같이 하트를 하는 거였는데. 아, 이건 어렵다. 했잖아, 아까 그 제시어 중에. 제시어, 나랑이랑. 아야, 아깝다. 야, 네가 나오라고 했어야지. 그걸 머리를 못 썼네, 그거를. 야, 아실 만큼 지금 해. 그래서 나보고 물어본 건가? 아, 이거 하트라고 하더라 이랬는데. 근데 이거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 게. 나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 하트 이렇게. 아, 네. 아, 진짜. 아, 누구야? 어, 저는 슈가 형이요. 뭐였어? 아, 슈가 형이랑 손깍지 끼는 거였어요. 알죠? 많이 도네. 야, 근데 너 너무 티났어, 이거. 아, 근데 몰랐잖아. 나는 바보야. 뭐 아무것도 몰라. 저는 제이홉이었고. 뭐요? 뭐였을 것 같아? 진짜 어려운 거였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어려웠어. 제이홉한테 아, 하지 마요 소리 듣는 거였어. 나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계속 컨닝 했잖아. 들은 것 같은데. 아, 보지 맙시다.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우리 한복을 입게 될 진영이요.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한복도 입고 선물도 못 받습니다.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선물을 남준이 이게 내 거죠? 어. 속옷 맞습니까? 호석이 속옷이다. 정국이 거를 내가 내야 나 슈가는 딱 사이즈가 딱 보시면 알겠죠? 야, 디퓨저다, 디퓨저. 아, 디퓨저다, 디퓨저. 진이 거를 뽑히. 야, 제이홉 네? 좋겠다. 네? 뭐야? 야, 진영. 아, 뭐야? 나 진짜. 와! 저 뭐야, 진짜 이거? 이게 냉장고 아니에요? 형,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좋아해. 좋아할 때. 이게 뭐야, 이거? 책이야? 아, 진짜 너 좋아할 거야. 저 우리 앨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남준이 형 거다. 야,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진짜. 왜, 왜? 준이 형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묵직한데? 아,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한 명씩 떠보자, 한 명씩. 진영부터.
난 좋은 걸 줬어요, 나는.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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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 와, 아, 서희가 되게 좋아. 예쁘다. 선인장이 집 장식용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독특하다. 이제 멤버들 각자 방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선인장을 키우고 싶어서 저와 같이 선인장을 키울 사람을 구하려고. 같이 하자. 나도 이제 살 거라. 이런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훈훈하고 좋습니다.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복 아니야, 내복? 아, 어? 이거 척척이 아니야? 아, 이거 생각보다 이쁠 거예요. 진짜 이뻐요, 이게. 아, 이거 알아, 이거. 어, 뭔데,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 이게 빛나는 거, 되게 꺼져가지고. 아, 스탠드. 어, 좋은데요?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삼색 고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알 또 자기 PR 하면서 되게 선물 주네. 야, 이것보다 심하네. 자, 저는 남준이 형 선물입니다. 제 선물은 실용성의 끝입니다. 아, 고마워요. 야, 이거 저도 살 거예요, 사실. 자, 히트텍 세트입니다. 내복이네요, 내복. 모든 내복을 다 트라이해봤는데 결국 저쪽 히트텍이 제일 따뜻해요.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남준이. 자, 저 제이홉 씨가 준 선물입니다. 뭐예요? 오, 야, 저... 미니 금고? 뭐예요? 누가 준 거야? 부수지 마. 자, 제 선물은 금고입니다, 여러분. 아, 금고 좋지. 나 안 그래도 금고 살라 그랬는데. 야, 그 금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게. 야, 이 금고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신박해. 저 뭔가요? 저건 누가 봐도 디퓨저지. 디퓨저 맞아요. 어. 우와, 야, 틀이네. 야, 그래도 멤버들은 다 선물 같은 선물을 했다. 야, 보여줘, 일단. 보여줘. 나 진짜 너무 선물하고 싶었어. 그냥. 아, 진짜요? 가장 비싸요. 오, 최고가야. 없어서 못 구하는 거야. 여러분, 슈가 형님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중고나라에 올리겠습니다. 단돈 1,000원! 또 인 재팬입니다. 심지어 4개라고! 4개나 있는데 4,000원이 아닙니다. 아니, 개당 1,000원이 아니라 묶어서 1,000원. 묶어서 1,000원. 배송비 포함이야? 배송비 제가 줄게요. 와. 마이너스 1,500원인데? 진짜! 없어서 못 구하는 건데. 진짜 올릴게요. 재기업 가자! 이거 진짜 궁금해. 자, 뭐 한번 들어봐도 돼요? 한번 들어봐. 야, 묵직해, 심지어. 뭐 샌드백 아니야, 샌드백? 이거는 베어브릭 1000% 박스입니다. 아니, 아,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로. 야, 이거는 뻥튀기. 뻥튀기 3만원어치. 야, 이거 5년 동안 먹을 수 있어.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아니, 아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 먹는 거라도 어디냐. 제이홉 어때, 괜찮아? 나는 마음 좋아. 근데 이거 어디다 둘 거냐? 제이홉 방에 둬야지.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빌라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이번 편은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각자 선물 마음에 드세요. 네,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게임도 하면서 며칠간 운동기구로 좀 쓰려고요. 어깨 운동으로. 진짜 네. 비주얼 쩐다. 네. 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재밌는 게임하고 좋은 거 얻어가네요. 아, 그래, 좋아. 여기에 몇 개 넣어놔야겠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많이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달달한 방탄은 이제 한복과 취미 코스튬으로 진짜 기대돼요, 완전. 자, 계속 되겠습니다. 자, 달려라! 방탄!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달려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패션의 네. 선두주자인 내가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 이거 말고 밭을 준비해주세요. 야, 그럼 좀 치면 아닌가? 손입니다. 아! 출국 날 이 멋있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이다. 잘 어울려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V앱의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향해 출근해. 와, 옷이 꼈어, 심지어. 와. 진영 고생하세요. 이렇게 진영이 자랑스러운 한복을 또 이렇게 입고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워낙에 또 미남이다 보니까 한복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한복인 줄 알았네. 야, 형 얼굴 보고 왔어. 아, 진짜 대박인데요? 야, 나 이렇게 추운데? 너 벌칙이냐?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재미나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김섭진. 형 멋있어요. 기대하세요. 네, 커밍 순.